목회자 집안으로 시집가요. 공효진 케비노가 드디어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이란 칸트. 결혼으로 여자는 자유를 얻고 결혼으로 남자는 자유를 잃는다. 팝 배우 공효진의 남편 케비노가 정말 궁금합니다. 케비노의 종교는 기독교인데요. 외할아버지 황선규 목사는 남침례 소속 목사였고 미국 시애틀에서 선한 목사 선교회에 소속되었으며 황 목사의 차남이자 그의 외삼촌인 제임스 황 또한 남침례 소속 목사입니다. 케비노의 신앙 또한 제법 독실한 편입니다. 그는 1990년 8월 29일생으로 31세이며 고향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이며 가족으로는 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사만다 오가 있습니다. 케비노의 아내 공효진은 과연 누구인가? 공효진은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데뷔 초 프로필에는 종교가 가톨릭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1년 인터뷰를 통해 20대 후반 즈음에 기독교로 개종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절친 손담비가 성경 통독 단톡방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손담비가 잠들기 전 성경 통독을 하려는 모습이 전파를 탔죠. 이날 손담비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성경 통독방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성경 통독방 멤버는 총 11명인데요. 전부 유명인이었으며 성경 통독방에는 공효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효진, 빛나는 결혼 반지, 시계, 방금 결혼했어요. 다시 한번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우 공효진이 케비노와의 웨딩 반지를 공개했습니다. 13일 공효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Just Married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죠. 공개한 사진에는 공효진과 케비노가 웨딩 반지와 커플 시계를 찬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소속사 매니지먼트 스푼 두 사람이 뉴욕 현지 시간 기준 11일 오후 양가 친지들의 축하 속에 인생의 소중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두 사람의 앞날에 많은 축복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날 오전 공효진은 My One and Only I am Ready라는 글과 함께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준비 중인 모습을 전하기도 해 화제를 모은 바 있죠. 한편 공효진이 지난 3월 배우 손예진과 현빈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으며 케비노와의 열애가 공개됐습니다. 이후 약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결혼을 발표했죠. 케비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년 전한 여자를 만났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녀는 저에게 인생 최고의 친구이자 소울메이트가 됐다. 그리고 곧전 그녀를 제 아내라고 부르려고 한다며 결혼식을 직접 전했죠. 이어 이번 가을에 제가 태어난 곳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려고 한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려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들과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식을 올리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크리스찬 공효진 케비노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